누웠잖아. 행정복사실에서 알려드립니다. 수영이 가능한 빨간색 도표 안쪽에서 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수영이 가능한 빨간색 도표 안쪽에서 수영을 해주시기 올라가자. 올라가 여기 비나 올라가. 안 돼, 안 돼. 아이폰은 방송 보는 놈이 될 텐데. 내 아이폰은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뭐 아이폰을 안 써봐가지고. 요새 해수욕장 저녁에 먹어서 뭐 치킨 먹고 술 먹고 하면 벌금 아이가? 7시 이후로. 이렇게 키는 거래. 촛불이 아니라 불을 키는 거래. 신이 언니 어서 오고. 불을 전등을 키래. 촛불이 아니라. 언니, 언니 안 계시네. 이 전등으로 이게 향기가 발생한다네. 이쁘죠? 촛불이 아니라 전등으로 여기 향기 퍼지게 한대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사람도 엄청 많고 해수욕장에도 엄청 많고. 여기세요. 고기를 두 번 구우라. 한번 먹고. 싫어. 문이나 좀 열어. 말만 이거 와장 벌어져 있노? 뭐 벌어져 있는 거 원래 이렇게 팔아. 아유 손가락 존나 아프네. 아, 뭔 이렇게 아구 이 지금 해놓고 그냥 탁탁탁 되는 걸로 하지. 아, 손이야.
난 밥이 없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. 밥이 있는 줄 알았더만. 고추 드세요, 고추. 신선해. 고추 맛있네. 여기는 저 컴퓨터가 아니고 휴대폰이라 말소리도 좀 작게 들리고 음악도 좀 작게 들리고 전체적으로 좀 작게 들려요. 예. 이 컴퓨터 예, 왕님 맛있게 드세요. 휴가요? 우리 없을 때 간다네, 사람 없을 때. 오늘 사람들 바글바글한 건 못 보고도 그러나. 그래도 지금 시국이 그냥 막 일반 그냥 일상생활하는 시국이라.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남들 휴가 갈 때 우리는 좀 쉬었다가 좀 잠잠해지면 가면 되지. 재미가 없잖아, 사람 없으면. 아씨, 개념이 있나 없나 코로나 시대인데 진짜. 우리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. 오늘도 월요일인데 사람들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막. 오늘도 막 조심스럽게 당했는데. 된장찌개 먹어. 그래. 그리고 지금 해외도 못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휴가 보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휴가 기간 안 몰리는 기간에 우리가 휴가 가면 돼. 그죠? 그래, 집에서 삼시세끼 시켜 먹는 게 제일 낫다. 술도 갔다 왔어요?
휴가철이라 술도 버글버글해서 가도 오네. 술도 뭔 말이야 저게? 여보? 별로야.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딱 맛있는 거 먹는 게 휴가지 요새. 최고 좋다. 우리 싸먹어. 고추 먹어, 고추. 좀 심하네. 그래. 아니야? 안 먹어. 청상추만 먹어 저는. 청상추는 좋아해. 고추장은 별로. 왜 또? 저 강원도 저 산골짜기 저 개막온 위에 저 감자캐묵게 생겨가지고 뭔 상추만 먹는다고? 괜찮지? 맛있지? 왜? 두부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네. 이번 고기 많이 먹어. 어. 아니 맨날 집구석에서 밥통이 밥만 하더만은 밥 먹을 때 밥은 어디 갔노? 어. 아니. 근데 아침에 밥을 왜 먹어? 아니 맨날 첫날 밥 하면서 아니 밥 먹을 때 밥이 없노? 나 어째 붙노? 꾸역꾸역 묻는다며 내가 없을 때 안 볼 때. 오늘 밥이 좀 모질하네. 에이씨. 냉동실에 좀 넣어놔야겠다. 이럴 때 대비해서. 햇반 사나가. 그니까. 아, 햇반 있잖아. 없어. 강된장 그거. 오래된 거 없어. 아, 고기 먹어. 그거 가면식 모르냐? 아니, 집구석에 필요한 거는 그거 전부 다. 맛없네요 지금. 절반 이상 날라간 거 지금 뭔데? 나 집구석에 밥 없어가지고 야 요거 먹는 거야. 거의 처음인데? 살다 살다 우리 고기가 이런 실수를 하네. 이거 먹어. 두부에 먹어. 두부야. 두부에 먹어. 두부 다 먹어 빨리. 두부가 포만감 좋잖아. 응. 두부에 싸 먹어.
귀아빠님 표정 감사합니다.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. 마누라가 뽀뽀해야 텐션이 올라갈 것 같은데. 아, 배부르다. 잘해. 밥 먹어. 근데 모자라. 밥이 없어서. 솔직히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밥 안 먹는다. 야! 고기를 많이 먹어. 고기파도 물어봐. 밥 같이 먹거든? 짜증낸 거 아닙니다. 네. 물 좀 마셔. 좀 사와. 불친절했다면 죄송해요. 근데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먹어야 돼. 그래, 우리는. 밥이랑 같이 먹으면 우리는. 금방 배가 불러버려. 아니 우리는 고기 먹을 땐 밥 먹으면 안 돼요. 딱 상추 싸가지고. 뭐 드셨어요? 고기 묵고 찌개 묵고 밥을 먹으면 안 돼. 체질적으로 이제 고기 먹을 때 이제 된장하고 밥하고 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시면 되고,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딱 쌈싸 먹어야 돼. 그래, 고기 먹을 때 밥 안 먹으면 살 많이 안 쪄요. 있네. 빈이 오늘 한 시간 걸었어요. 지 엄마랑. 상추 쌈은 왜 안 싸먹어? 볼 거야. 인간들은 찾아듣네. 우리 방에 여성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닉네임이 조금 좀 그래. 네. 양해 좀 해주세요. 닉네임 그 홈페이지 그 내 채널 저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예 바꿀 수 있습니다. 예. 응? 뭐 별거 안 돼. 별거 안 돼. 답이 없잖아.
당근 아이가? 당근 안 돼? 그러면? 당근 반. 당근 반을 먹고 안 산다니. 응. 나 튀길 주말에 10분 안에 한 사람이에요. 응, 그거 녹화 안 한 게 아쉽네. 치킨 두 마리 10분 컷. 가게촌 치킨. 햄버거 9개 컷. 9개 아니야? 7개 아니야? 9개 아니다. 7개 영상 있어. 7개야. 7개 컷. 응, 10개 사왔다가 7개. 제리버거. 아. 야, 나 한 번만 끝 하면 안 돼, 여보? 아이씨. 나 좋아하는 짜장면으로. 오빠도 좋아하는데. 네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막 40인데. 오빠 50대 여보 어떡해요. 나이 많다고. 아 지금 성인병 오고 건강을 챙겨야 될 사람들이 그냥 먹방 먹에 저녁 막 저녁밥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그냥.